자, 경기 변동의 측정 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부동산 경기를 우리가 측정하는 지표. 최근에 한세번 나오는데, 우리 지문에 나와도 정답은 안 물어요. 그래서 26회 시험에도 또 우리 출제를 했었고, 20회, 21회, 26회 나왔었죠. 자, 측정 지표를 보면은 우선은 이 실물 변수인 주요 지표가 있어요. 그리고 화폐로 표시된 명목 변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조, 우리 보조 자료 지표죠. 자, 이 실물 변수에서는 우리가 이 공급을 나타내는 지표가 있고, 또이 수요를 나타내는 이 지표가 있는데, 이 부동산 경기는 건축 경기라고 불릴 만큼 건축 경기에 많은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 공급 지표로서 이 건축량의 파악이 상당히 중요하죠. 건축량의 파악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때 이 선행 지표가 있어요. 미래 앞서서 나타나는 선행 지표. 이 동행 지표가 있고, 우리가 후행 지표가 있어요. 자, 이 선행 지표, 동행 지표, 우리가 후행 지표가 있습니다. 이때 선행 지표로서는 우리 건축 허가량이죠. 자, 여러분, 이 건축 허가량을 파악을 하는데, 이 건축 자재별, 연면적별, 용도별로 건축 허가량을 파악을 하죠. 그래서 이 신축이나 증축 등의 허가 면적을 알면은 앞으로 미래 건축 경기가 어떻게 변동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중요한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행 지표인데 이 건축 허가량을 파악을 이제 하는 거고, 또 동행 지표는 허가를 받으면 착공 신고를 통해서 착공을 하겠죠. 이 건축 우리가 착공량인데, 이두 가지 지표는 자료 수집이 용이하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는 지표입니다. 후행 지표에서는 우리는 건축물에 대한 완공량을 의미하겠죠. 자, 이 건축량을 파악을 할 때는 이 미분양 상태의 재고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이 재고량에 유의해죠. 미분양 상태의 재고량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증감에 유의를 하여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수요 지표로서는 거래량이 있고, 우리가 조성된 이 택지의 분양 실적이 있겠죠. 자, 이 거래량인데, 이 거래량은 주택 거래량을 의미하겠죠. 주택 거래량이 일반적으로 많으면 호경기, 주택 거래량이 일반적으로 적으면 불경기라고 볼수 있는데, 자, 그러면 거래량이 많은지 적은지 알려면은 등기소 가면 되죠. 등기 신청 건수를 보면 돼요. 등기 실적이라든지, 또 부동산을 취득을 하면은 또 세금을 납부해야 되니까 이 취득세에 있어서의 납부 실적, 뭐 이런 것을 확인을 하면 되겠고, 이 조성된 택지 분양이 활발하면 일반적으로 호경기, 조성된 택지 분양이 저조하면 일반적으로 불경기라고 볼수 있고요. 자, 명목 변수로서 부동산 가격이나 임대료 등을 볼수 있는데, 자, 이 실물 경제의 생산과 관계없이 단지 부동산 가격만 오른다고 해서 호경기, 경기가 좋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개념이다. 왜냐하면은 부동산 투기에서 일시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내용이죠. 자, 우선은 측정 지표를 한번 봤고요. 자, 여러분,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이 125페이지에 나오죠. 자, 이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을 공부할 때는 일반 경기 변동과의 차이점을 늘 고려해야 됩니다.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은 이 일반 이 경기 변동과의
이 차이점을 늘 고려를 해야 된다.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인데 우선은 변동의 주기가 있겠죠. 자, 변동의 주기를 보면은 부동산 경기 변동의 주기는 약 17년에서 18년 정도 보죠. 우리가 바로 뭐를 의미하죠? 이 한센이라는 학자가 있거든요. 이 한센이라는 영국의 학자에 서서의 건축, 우리가 순환 주기를 봅니다. 자, 그리고 일반 경기 변동의 주기는 기업의 설비 투자의 변동이 원인이 돼서 나타나는 주굴라 파동인데, 이건 약 8년에서 10년의 주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주굴라 파동을 얘기하겠죠. 자, 그래서 부동산 경기 변동의 주기는 일반 경기 변동의 주기에 비해서 약 우리는 두 배, 약두배 정도 길게 나타난다. 약두배 정도 길다라는 내용이죠. 자, 이 변동의 이 진폭을 보면은 자, 26회 시험에 또 여기는 정답 질문으로 출제를 했었죠. 2년 전에. 자, 일반 경기는 어떻게 돼? 추세선에서 일반 경기의 이 정점과 저점 사이 길이가 진폭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는 호우 경기일 때는 가격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일반 경기보다 정점은 더 높아요. 그리고 불 경기일 때는 가격 하락폭이 크죠. 가격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일반 경기보다 저점은 더 깊어요. 따라서 부동산 경기 변동의 진폭, 이렇게 부동산 경기 변동의 진폭은 일반 경기 변동의 진폭보다 크게 나타난다. 이유는 부동산 경기 변동이 일반 경기 변동에 대응하여 민감하게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타성의 작용 때문에 그렇죠. 착공에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서 타성 기간이 길게 나타나죠. 이때 타성 기간은 부동산 경기 변동이 일반 경기 변동에 뒤지는 시간차인데 우리나라는 약 평균 2년 정도 뒤에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변동에 있어서의 대칭성 우선 관련해서 우선 한번 보면은 자, 변동의 대칭성을 보면은 우, 경사, 비 대칭의 구조가 나타나죠. 자, 이런 얘기죠. 변동의 대칭성을 보면은 자, 회복 시장은 느리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후퇴 시장은 빠르게 진행이 된다. 자, 요 점을 정점을 기준 좌우로 가는데 바닥을 통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경기에 있어서의 확장, 팽창 국면, 확장, 팽창 국면으로 보고, 이거는 가격이 하락하는 경기의 수축, 위축 국면으로 이렇게 봤을 때, 회복 시장은 이렇게 느리게 진행이 되고, 정점을 통해서 내려오는 후퇴 시장은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좌우, 요 비대칭이고 경사가 오른쪽이 더 급하다. 그래서 우, 경사, 비대칭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 경기는 나라마다 다르고 또한 나라 내에서 도시마다 또 다르고요. 도시 내에서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 변동의 양상은 동일한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또 부동산 경기는 국지적, 지역적 형상인데 부동산 붐이 발생하면은 전국적, 광역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시험에 한세번 나왔는데 부동산 경기는 순환적 변동뿐만 아니라 계절적 변동, 무작위적 변동, 장기적 변동이 혼합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에 있어서 주기의 순환 국면은 불분명하거나 일정하지가 않다는 거죠. 자, 그리고 부동산
경기는 전체적으로 볼때 일반 경기에 시간적으로 뒤지는 경향, 후순환적, 후행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우리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각 우리가 부문에 있어서 특수순환의 가중평균치, 가중치를 부여해서 평균을 구한다는 얘기죠. 가중평균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시간적으로 뒤지는 경향, 후행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126페이지 보시면은 순환적 변동인데 회복시장, 일반 경기에 호경기에 해당하는 상향시장, 일반 경기에 불경기에 해당하는 우리가 하향시장이 나오죠. 자, 이네 가지 시장의 국면이 이렇게 되풀이돼서 반복되는 우리가 순환적 변동이 나타나죠. 순환적 변동은 몇 개? 네 개. 네 개의 순환 국면이 나타난다. 순환적 변동은 네 개의 순환 국면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이때 하향 시장은 후퇴 시장이 지속적으로 하강해 가는 국면의 시장으로서 거래는 특수한 거래, 유의 거래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래는 극히 저조를 해요. 거래는 극히 저조하다. 그리고 경기의 불황에 약한 부동산, 규모가 큰 주택, 호화주택은 가격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특히 타격이 크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하향시장에서는 전체 임대 면적 중 임대되지 않은 면적의 비율인 공실률은 최대가 돼요. 그리고 건축, 허가, 신청, 건수는 뭐가 돼? 최소가 되죠. 그리고 하향시장에서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새로운 거래에서의 상한선. 자, 이 내용이 우리는 시험에 네번 최근에 출제했죠. 자, 하향시장에서 가격이 점점 하락하다가 여기서 저점에서 가격 하락이 중단되면서 가격이 서서히 오르는 회복시장으로 접어들죠. 회복시장으로 접어들면은 빈집, 공가율, 공실률은 뭐 한다? 우리는 감소를 하죠. 하고, 건축 허가 신청 건수는 증가하고, 건축 자재 수요도 증가하고, 고객이 중개업소를 찾는 빈도가 많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부동산 거래도 서서히 활기를 띠기 시작하는 국면입니다. 그리고 회복 시장에서는 개별 부동산별로 회복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가격이 서서히 오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아직도 낮은 수준에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요소가 개입되기 쉬운 국면의 시장이 회복시장이고,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새로운 거래 기준 가격 저점에 있을 때는 하한선이 되죠. 자,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향시장에 접어들면은 모든 부동산에 대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장으로서 상향시장 시계열상 마지막 부분에서는 후퇴시장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국면의 시장이죠. 상향시장에서는 공실률은 최소가 되겠죠. 최소가 되고 건축 허가 신청 건수는 최대가 됩니다. 자, 건축 허가 신청 건수는 최대가 돼요. 상향 시장에서는 자, 그리고 우리 상향 시장 과거 자,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새로운 거래에 뭐가 있다? 하한선. 요거 22회, 23회 정답 지문이고 25회, 26회도 출제를 했었죠. 네번 출제했네요. 자, 그리고 이 상향 시장 회복 시장에서는 가격이 여기서는 오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매도자는 거래를 뒤로 미루려고 하고, 매수자는 앞당기려고 하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 전문 활동에서는 매도자에서가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매도자가 뭐가 된다? 중시되는 시장이 형성된다. 매도자가 중시되는 시장이 형성된다. 자, 그리고 정점을 통해서
내려오는 후퇴시장으로 접어들면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는 한산해지죠. 과거의 거래사례 가격은 현재 새로운 거래 기준 가격 또는 정점에 있으면 상한선. 요거 25회 정답지. 그래서 상당히 많이 나오죠, 보면은. 자, 그럼 여기서는 가격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매도자는 빨리 매각을 하고자 하는데 매수자는 거래를 뒤로 미루려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 전문업자의 입장에서는 매수자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매수자가 중시되는 시장이 형성이 된다. 자, 매도자, 매수자 중시되는 것은 16회, 21회, 25회, 요건 또세번또 출제를 했던 내용이죠. 매도자, 매수자 중시는.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새로운 거래. 요거는 22회, 23회, 25회, 26회, 또 11회 시험에 다섯 번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출제를 하네요. 자, 이러한 순환적 변동은 네 개의 순환 국면인데, 이네 개의 순환 국면에 의해서 분류가 되는 시장은 아니지만은 일반 상품 시장에는 존재하지 않고 부동산 시장만 존재하는 고유 시장이 안정 시장이었어요. 자, 안정 시장,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출제를 26회 나왔죠. 부동산 시장은 회복 시장, 상향 시장, 후퇴 시장, 하향 시장 이외에 안정 시장이 있다. 맞는 질문이죠. 일반 상품 시장에는 존재하지 않고 부동산 시장에만 존재하는 고유 시장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죠.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안정적이거나 약간의 가벼운 상승을 가져오는 시장인데, 자,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새로운 거래 사례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신뢰할 수 있는 거래 기준.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새로운 거래 사례에 있어서 신뢰할 수 있는 거래 기준이 돼. 신뢰할 수 있는 거래 기준. 신뢰할 수 있는 거래 기준이 된다. 자, 그리고 경기의 불황에 강한 규모가 작은 주택, 위치가 좋은 주택, 소규모 역세권 내 소규모 점포 등은 가격이 불황 시에도 상대적으로 안정됐기 때문에 경기의 불황에 강한 유형의 부동산들이 존재하는 시장이 안정 시장입니다. 자, 안정 시장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경기 변동에 관련된 내용인데, 우리가 정답 지문은요, 28회 시험은요, 순환적 변동, 여기서 정답 지문을 물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상당히 순환적 변동을 좀 신경 써서 공부를 좀해 두셔야 되는데, 우선 출제가 또 우선 예상되는 부분이 되겠죠.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이다. 자, 그러면은 이제 관련해서 거미집 이론이 나오죠. 자, 에치케이라는 학자에서 나타나는 거미집 이론인데, 자, 여러분 시험에 19회 시험 처음 출제해서 27회까지 6번 출제한 내용이죠. 그래서 작년에 출제했기 때문에 올해는 출제하기 좀 어렵지만은 별표 2개 정도는 우선 해둬서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자, 거미집 이론인데, 거미집 이론은 모든 시장에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시장에 적용되는 이론이 아니라 농축산물 시장, 농축산물 시장이나 건축물 시장에 적용된다. 자, 농축산물 시장이나 건축물 시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이 생산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산 기간이 오래 걸리는 이 농축산물 시장이나 건축물 시장에 우리가 적용된다. 그래서 중요한 게 여기서 생산 기간이 이 장기간 소요되는 농축산물 시장이나 우리가 건축물 시장에 적용되는 이론인데, 불균형 상태. 자, 여러분, 농축산물 시장이나 건축물 시장에서 불균형. 여러분, 불균형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지 않으면 불균형.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지 않으면 불균형. 이 불균형 상태가 뭘로 간다? 균형. 균형은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으면 균형.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으면 균형. 이 불균형 상태가 이 균형 상태로 조정. 이 불균형 상태가 균형 상태로 조정되는 과정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어떻게 변하냐? 여러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동을 분석하는 것을 우리는 동태적 분석. 시간을 고려하지 않으면 정태 분석. 시간을 고려하면 동태 분석. 그래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동을 어떻게 하느냐? 동태적으로 분석한 모형이 거미집 이론입니다. 자, 가정을 보면은 자, 2017년도의 수요량은 2017년도의 가격에서 영향을 받죠. 즉, 금기의 수요량은 금기의 가격에서 영향을 받고, 2017년도의 공급량은 2016년도 가격에서 영향을 받죠. 금기의 공급량은 전기의 가격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공급에 뭐다? 시차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농축산물에 한 해는 폭등 폭락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수요와 공급 사이의 시간적 갭, 시차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있다? 생산 기간이 장기다 보니까 공급에 뭐가 있다? 시차가 있어서 생기는 거예요. 공급에 시차가 있어서 생기는 거죠, 결국. 자, 그래서 시험 문제 6번 시험에 6번 다 출제된 게 수렴형입니다. 왜 중요하죠? 6번 다 출제했죠? 자, 수렴형은 안정적 균형이기 때문에 6번 다 출제를 한 거죠. 안정적인 균형이다. 자, 수렴형은 이런 그림을 보면 이런 형태의 그림.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하고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급한 게 수렴형. 자, 이 수렴형을 보면은 자, 수요와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 이 교차하는 점이 우리는 균형입니다. 그럼 이 점이 불균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균형으로 접근해 들어가네. 그이 모양이 꼭 거미가 집을 짓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서 거미집이라는 명칭이 붙었어요. 예? 자, 그러면 이 조건이 뭐죠? 이 조건은 수렴형일 때는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절대값을 씌워줘요. 수요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서로 비교를 했을 때 어떻게 된다? 수요 곡선의 기울기, 공급 곡선의 기울기 비교했더니 어디가? 수요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크죠. 자, 이런 경우를 우리는 수렴형이다. 그리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봤더니 어떻게 돼요? 수요가 완만하면 탄력적, 1보다 큰 값. 공급은 기울기 급하니까 비탄력적, 0과 1 사이는 값인 요게 크죠. 그래서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은 이 기울기와 탄력성은 서로 역관계 있어요. 기울기와 탄력성은 역관계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은 반대로 변동합니다. 여러분 수렴형은 잘 기억해야 돼. 수렴형. 자, 여러분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요가 탄력적이면은 무슨 형? 수렴형이다. 수요가 탄력적이면 공급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다 얘기겠죠.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렴형, 수탄수 이렇게 암기해주면 되겠죠. 수탄수. 자, 그리고 발산형. 자, 발산형은 수렴형과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발산형은 불안정적 균형. 자, 발산형은 불안정적인 균형이다. 자, 불안정적 균형이 발산형, 수렴형과 반대 이렇게 가겠죠. 자, 수요 곡선이 기울기는 급하고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한 이 형태죠. 자, 이 형태일 때 점점 어떻게 돼요? 요 점이 이렇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밖으로 빠져나가죠. 균형으로 안 가는 거죠. 이 균형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균형으로. 자, 이런 형태를 발산형인데, 발산형은 수렴형과 반대죠. 이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을 비교했더니 어리가 그러기엔 수요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크다. 자, 그리고 탄력성을 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기울기가 급하니까 0과 1 사이니까 비탄력이죠. 공급은 완만하니까 탄력적이 1보다 큰 값이죠. 공급이 크죠. 그래서 여러분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커요. 요거와 기울기와 탄력성은 서로 역관계니까 부동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여기가 커요. 요것은 뭐? 요것은 수렴형과 반대. 발산형은 수렴형과 반대니까 수렴형만 잘 기억해두면 돼. 그래서 발산은 뭐죠? 공급이 뭐다? 탄력적. 자, 공급이 뭐라면 탄력적이다. 공급이 탄력적이다. 그러면 뭐냐? 발산형이다. 공탄발. 이렇게 암기하죠. 그래서 수탄수 공탄발 하면은 쉽게 암기가 돼요. 예? 수탄수 공탄발. 자, 그리고 순환형에 있죠. 자, 이 순환형 형태가 있는데, 자, 순환형은 그림이 이런 형태. 자,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주어졌는데, 그림이 이런 형태. 자, 이 점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여기 계속 반복되는, 여기 순환형. 자, 이 순환형일 때는 이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과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서로 같을 때를 순환형. 작년에는 요 기울기 세 개를 다 물었어요. 27회 시험에는. 27회 시험 요게 출제거든요.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0.3, 0.3 하면 뭐 순환형 같잖아요. 예? 그럼 여기는 얼마 출제했어요? 수요 곡선의 기울기를 물었을 때 여기는 마이너스 우리가 0 여기서 마이너스 우리가 여기가 보면은 마이너스 0.6 1.2 출제했거든요. 요거는 뭐 수렴형. 그러면 수렴형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0.8 0. 우리가 5 하면 얼마? 요거는 발산형. 이렇게 간단하게 출제했어요. 숫자 다 주어졌거든요. 이거 판단만 하면 돼요. 예? 그래서 계속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섯 번 우리가 출제를 우리 한 내용이 거미집 이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제 이론 다섯 문제 출제되는 범위는 끝냈고, 여러분 교재에 이 149페이지로 가시면은 부동산 시장이 나오죠. 자, 이제 수요 공급 다 배웠으니까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가격이 결정되는 장소를 부동산 시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장의 기능을 보면은 우선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면은 이 부증성이라는 토지의 특성에 따라 토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격에 따라 수요자에게 자원이 배분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또 시장 고유의 기능이 교환의 기능이죠. 자, 여러분 현금과 부동산의 교환, 또 경기 침체 시에는 부동산에 맞교환, 소유 임대에 있어서의 교환의 기능이 나타나요. 그리고 우리는 정보 제공, 매도자, 매수자라든지 우리가 투자 건설업자라든지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자, 여러분 가격이 이렇게 주어졌거든요. 우리가 가격이 자, 매도자가 처음 불러본 가격이 5억이고 매수자가 처음 불러본 가격 3억이다. 가격 격차가 있으니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매도자, 매수자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보 제공에 따라 이 가격이 어떻게 돼요? 파괴되면서 수정이 돼서 매도자가 제안한 가격은 점점 하락을 하고 매수자가 제안한 가격은 점점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 정도 시간이 흘러오면은 여기서 어떻게 돼요? 충돌이 나타나서 사계 거래가 체결돼요.
즉 매도자가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하한 가격과 매수자가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상한 가격이 충돌이 일으켜서 여기서 가격이 결정되죠. 가격 형성의 기능 또는 가격 창조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토지의 지속적인 대체와 경쟁을 통해서 토지의 최유효 이용을 통해서 우리는 부동산의 양과 질을 조정하는 기능이 있어요. 양과 질을 조정함으로써 전반적으로 도시를 성장시키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자, 그리고 이 경제 활동 주체에 있어서의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 토지 빌리면 대가를 지대해 주는데 이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도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상업용, 주거용, 공업용의 순으로 토지 이용이 나타나요. 그래서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 토지 이용에서 유형을 결정하는 기능. 이것도 한세번 최근에 출제를 또 했었습니다. 좀 주의를 해 두시고요. 부동산 시장의 기능을 한번 봤고, 자, 여러분 교재에 우리가 50페이지에 보시면은 또 우리가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나타나죠. 자, 이 부동산 시장의 특성은 우리가 보면은 원래 출제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토지의 특성으로 내서 일반 상품 시장과는 다른 우리가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나타나요. 토지의 특성으로 내서 일반 상품 시장과는 다른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나타나는데 원래 출제가 또 예상되는 또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둬야 될 부분. 아홉 번째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토지 특성 중 부동성이 있죠. 자, 부동성으로 인해서 토지에 대한 권리나 이익이 거래되는 관념적, 공간적 의미인 추상적 시장을 형성을 하죠. 자, 그리고 우리는 또 부동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일정한 공간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어요. 일정한 공간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는 우리는 국지적 지역 시장을 형성한다. 이 전국적 우리는 광역적인 시장이 아니다. 국지적 우리는 지역 시장을 형성합니다. 공간적 작용 범위가 일정한 지역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임장 활동을 중시하고, 자, 부동산 시장을 마키트라고 하죠. 자, 부동산 시장을 마키트인데 이것을 용도별로 우리는 세분화시킬 수 있죠. 뭘로? 주거용 부동산 시장, 상업용 부동산 시장, 공업용 부동산 시장으로 세분시킬 수 있는데 이 각각의 이 시장을 세분할 때 서브 마키트라고 해요. 이 서브 마켓을 번역을 우리는 부분 또는 하위 시장이라고 하죠. 부분 하위 시장. 그래서 우리는 이 용도별, 이렇게 부동산의 용도별, 또 위치에 따르는 뭐 지역별, 권리 형태별 등 전체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여러 개의 시장으로 나누는 것. 전체 부동산 시장을 여러 개의 시장으로 나누는 것을 우리는 시장의 분화라고 합니다. 시장의 분화. 전체 부동산 시장을 여러 개의 시장으로 나눈 걸 시장의 분화로 인해서 부분 시장, 하위 시장이 형성된다. 자, 19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었죠. 부분 시장이 형성이 된다. 19회 시험에 출제된 또 지문이죠. 국지적 시장은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고요. 하여튼, 시험에 요거는 진짜 많이 나죠. 전국적 광역적 시장이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 시장별로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전세 시장에서 전세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지 않죠.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러한 부동성으로 인해서 토지 또 이용에서의 뭐가 나타난다? 외부 효과가 나타나죠. 외부성. 자, 토지 이용의 외부성. 토지는 위치가 고정됐기 때문에 토지를 둘러싼 외부 환경 조건에서 토지가 영향을 받아서 토지 가치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 있는 외부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외부 효과로 인해서 시장에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야 될 근거를 제시해 줘요. 자, 또이 부동성에 의해서 또 부동성, 부지역,
증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토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바로 즉시 택지를 조성해서 공급을 늘려주기가 어려워요. 이 수요, 공급 조절이 곤란하다. 왜? 착공에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공급의 시차로 인해서 수급 조절이 곤란하죠. 그래서 이 지문을 우리 네번 출제했어요.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의 가격의 왜곡이 뭐한다?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지문을 시험에 네번 출제했고, 정답 지문도 두번 출제를 했었죠. 자, 개별성. 개별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뭐가 나오냐? 이 부동산 상품의 비표준화. 일반 상품은 표준화가 되어 있겠지만은 부동산 상품은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죠. 비표준화. 그래서 일물 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 자, 이러한 상품이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상품처럼 도매상, 소매상이 없어. 중간에 도매상, 소매상과 같은 유통기구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장이 우린 조직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장의 비조직화로 인해서 부동산 상품의 가격에 대한 집중적인 통제가 곤란하고 또 우리는 이 거래 비용, 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어요. 또 이러한 개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래의 은밀성, 부동산 거래 내용의 사실을 공개하기를 꺼려하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관련 정보 수집 비용이 많이 들고 정보 수집이 곤란해서 정보 우리가 수집 비용이 많이 든다는 그러한 또 특징이 또 나타나죠. 개별성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또 가격이 비싸죠. 일반 상품과는 달리 또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높은 부동산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시장에 참여를 해요. 그래서 소수의,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이 구매자와 판매자가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수를 상대적으로 제한시키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불안전 시장으로 만드는 요인이 돼요. 또 가격이 비싸니까 자금의 유용성, 금융기관에서 금융시장에서 자금의 조달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 자금의 유용성과 깊은 또 관련을 맺는데 이 자금의 유용성은 바로 뭐죠? 우리는 금리, 정부의 금융정책에 좌우되는 이 금리에 많은 영향을 받아요. 또 가격이 비싸니까 매매 기간에 장기성이 나타나죠. 자, 매매 기간의 장기성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거래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자, 왜냐? 가격이 비싸니까 우리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구매하는 자금 모으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매도자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처분해서 현금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황금성인데, 황금성 면에서 매도자 입장에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거래가 이루어지기는 곤란하다. 매매 기간에 우리는 장기성입니다. 그리고 법적 제한이 또 많아요. 우리 제도적 특성으로 인해서 또 법적 제한이 많기 때문에 법적 제한이 많다 보니까 수요 공급 조절 기능이 저하되면서 또 부동산 시장의 가격에 또 왜곡을 발생시킵니다. 자, 이런 특성들이 여러분이 교재에 나와 있는데 출제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26회 시험에 또 이런 출제를 했었는데 원래 출제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153페이지에까지 설명을 했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효율적 시장 정보론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